안녕하세요, 기클입니다. 작년 가을에 입차를 끓이 마시기 위해 허브를 구입하면서 라벤더도 한 포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1월 18일쯤 보니 수분에 터덜기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봄이 되면 걱정도 되고, 그리고 수영도 보기 싫어가지고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 Y자 형까지 하나만을 남겨두고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재 철사로 가지 하나를 바로 세워 주었는데, 한 가을쯤에나 분재 철사를 제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자라주다 보니 분재 철사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보여 제거해 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혼자 설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허브하면 노주마리를 주로 키웠었는데, 그런데 노주마리를 키우면서 꽃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벤더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꽃봉오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새싹이 나오고 있는 줄기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엄청 잘 자라주는 초록이 같습니다. 물은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날도 많이 덥지 않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도 되었었는데,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날이 조금 따뜻해지다 보니 수분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다가 말라 죽은 것이 보여 요즘은 2-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물을 주었는데 지금 보면 화분이 거의 다 말라가지고 내일쯤이면 거의 윷흙은 거의 다 마를 것 같습니다.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긴 것도 노주마리와 비슷하고 꽃도 잘 피어가지고 이제 라벤더를 주로 키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